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바빠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개군면입니다. 개군면, 예, 내리에 토지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좀 많이 내렸고 오늘 비가 좀 소강 상태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 지방도에 접해 있는 이렇게 토지를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 면적이 309평입니다. 그러니까 1020제곱미터고 이 토지는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대농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지금 성토가 돼서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차선 도로변에 전면이 넓게 접해 있습니다. 지금 직선 거리로 한 100m 정도 접해 있고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도로에 따라서 토지를 영상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끝쪽에 가서 토지 모양이 전부 다 나오도록 영상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쪽은 도로 그 폭이 한 18m 정도 이렇게 넓게 나오고 요 초입 쪽은 이렇게 좀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전면이 한 100m 정도 길게 붙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군면 소재지까지는 굉장히 근거리에 입지합니다. 그래서 한 1.8km 정도 보시면 되고 차량으로 한 2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 개군면 소재지에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용이하고 요 주변은 다 대부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2차선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농업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토지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맹지도 찾으시고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이런 토지 이제 절대 농지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이 토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토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20제곱미터 이제 평수로 이제 309평인데 8500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로 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농업인 요건 갖추실 분들이나 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토지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농업 창고라든지 농업인 주택 그 다음에 뭐 동식물 관련 시설 농림 지역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로 큰 평수 아니고 한 1000제곱미터 이상 요건을 갖춰 가지고 토지 찾는 분한테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좀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농업 창고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시설도 되고 뭐 판매 시설도 되고 뭐 농기계 관련 뭐 수리 시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보시고 목적에 맞으신 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으로도 이제 도로에 한 100m 정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길게 접해 있고 이쪽 또 측면으로도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도로, 여기 이쪽 측면 쪽으로도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면 내리고 토지 면적은 309평 10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제곱미터 살짝 넘는 이런 또 작은 절대농지들이 없습니다. 절대농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면적들이 대부분 크게 나오는데 요게 딱 맞고 또 2차선 큰 길에도 이제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제 8500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바빠였습니다.